네, 안녕하세요. 먹학기만육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자꾸만 올라서 이거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리드가 정말 인기죠. 우리나라 판매량 탑10에 올라와 있는 차들 보면요, 거의 다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 차가 한 대도 없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거 좀 이상합니다. 2021년 퓨처링 제네시스 행사에서 2025년부터 나오는 신차 전부 다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해서 실으면 퓨처링 제네시스에서 말한 거 뭐 뻥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망하시긴 일러요. 자,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죠. 기사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현대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다시 개발 나서, 이런 기사예요. 취재도 잘하신 것 같고 기사도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근데 이 기사가 커뮤니티를 오가면서 조금 왜곡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나오는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내놓는다는 걸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지간한 분들은 하이브리드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래는 가솔린이다, 하이브리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아니다 전기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솔린 엔진은 뭐 기존에 쓰시던 거고, 하이브리드는 이 가솔린 엔진의 연비를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요 하이브리드에 배터리를 약간 늘려서 전기차 꽂듯이 꽂아서 충전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먼 거리를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도 전기차에 상당히 가까이 간 느낌이긴 하죠. 그렇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누구도 전기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발전기를 장착한 전기차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혼동하냐면 이 차는 전기차인데 엔진이 있거든요. 아니 엔진인데 전기차 있으면 그게 하이브리드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익스텐디드 레인지에서 EREV이거나 아니면 레인지 익스텐디드에서 REEV이거나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이 엔진이 위주냐 아니면 전기가 위주냐, 요걸 놓고 봐서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조금 더 했으면 그건 하이브리드지, 그런데 전기차가 메인이고 거기 엔진이 조금 더해지면 그건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야 되나? 그건 그냥 전기차를 도와주는 건데? 라는 거죠. 기사 제목을 다시 보셔도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과거 EREV를 연구했던 인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EREV를 양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만으로 움직이는 차라는 건 맞아요. 그건 일반 전기차랑 똑같은데 여기 엔진을 넣은 이유는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엔진이 자동차 구동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네. 아니, 전기차 장거리 갈 때 중간에 충전해야 되는 거 너무 불편했는데, 게다가 나 출퇴근은 기껏 해봐야 100km도 안 하는데 한 번씩 400km 가는 것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잔뜩 싣고 다녀야 되는 거, 이것도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발전기 실어서 다니면, 그러면 굳이 플러그 찾아서 꽂고 이런 거 안 하면서 전기차의 장점, 정숙성이라든지 잘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 엔진이라는 것은 보통 비효율의 극치잖아요. 자동차 엔진은 기껏 해봐야 효율이 30%, 그것도 RPM이 낮으면 효율이 안 나오고 높아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가장 좋은 효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면 일정한 RPM으로 계속 돌면서 발전을 시키면 그러면 그만큼 효율도 높아질 테니까 이거 완전 좋네.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배터리로 200km 주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플러그 꽂아서 배터리로 200km 주행하고 그러면 항상 전기차
차량처럼 사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장거리 갈 때는 엔진으로 발전해서 더 주행할 수 있다. 와, 대박이죠. 역시 현대가 기발한 발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상당히 유망했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너무 비쌌으니까. 요즘은 배터리를 70kW시 이하로 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지만, 예전에는 30kW시 이상의 배터리를 차에 실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쉐보레 V볼트라는 차가 있었는데, BOLT 볼트 말고 V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볼트가 있는데, 이 차가 배터리가 18.4kW시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전기차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뭐임? 이거 뭐 노트북 배터리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 엔진이 부동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이것도 발전기로만 사용된다, 이렇게 GM 측은 주장했었죠. 실제로 그렇진 않았지만 아무튼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BMW에서는 i3를 내놨죠. 이 i3는 순수 전기차였는데요, 근데 여기에 발전기를 내장할 수 있는 공간을 살짝 비워뒀습니다. 뒷바퀴 아래쪽에 이 빈 공간에다가 아주 작은 발전기 엔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최초의 순수한 EREV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전기를 사용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발전기 제 기억에 4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i3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22kW시 정도 됐습니다. 작아서 너무 작은 배터리여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대륙 시장에 팔려면 그런 정도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레인지 익스텐더 옵션을 만들었던 거죠. 너무 작은 엔진이어서 제 기억에 그게 650cc 2기통 엔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가 바이크도 있으니까 바이크용 엔진을 자동차 뒷좌석에 살짝 집어넣는 정도,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연료통도 거기다 조그맣게 넣어야 되니까 연료가 9리터 들어갑니다. 9리터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엔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발전기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장치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팔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소음이 너무 컸고 너무 비싸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그때 테슬라를 내세워서, 아니 전기차인데 레인지 익스텐더 뭐하러 넣었니? 우리는 배터리 큰 거 넣어서 400km 그냥 가는데 너네는 뭐 레인지 익스텐더 넣고 뭐 한 300km 가? 장난해? 뭐 이런 거죠. 무슨 배터리로 100km 가고 그 다음에 엔진을 돌려서 뭐를 해? 그거 시끄럽고 거기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걸 뭐하러 해? 이러면서 그냥 확 눌러버린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기 직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배터리를 차에 40km 이상을 실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 모델 S가 100kW실을 넣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진짜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수천 개를 로드스터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때 LG에서는 테슬라에 팔았던 배터리를 반납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이미 팔았는데 저 사람이 주인인데 그걸 도로 갖고 와라 라고 소송 걸 정도로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주행거리는 이 정도. 그래서 BMW i3도 레인지 익스텐더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장점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넣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당시 보조금이 무려 2,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면 차를 어떻게 사? 그때 당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기름을 넣어? 엔진이 있어? 그럼 그건 플러그인이지. 플러그인이니까 우린 지원 못해줘 라고 해서 i3 같은 경우 레인지 익스텐더를 달면 이게 400만원짜리 옵션이지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2,400만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레인지 익스텐더를 팔 수가 없었지. 그래서 i3는 2022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현대차도 i3를 보면서 잠깐만 이산이 아닌가벼 라고 하면서 개발을 탁 접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레인지 익스텐디드 EV는 그냥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싸다. 그냥 배터리를 넣지 왜 굳이 엔진을 넣냐. 무게도 늘어나고 배터리 가격도 내고 엔진 가격도 내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게다가 보조금도 못 받고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EREV가 다시 부각됩니다. 중국의 리오토라는 브랜드입니다. 리오토라는 브랜드는 처음 시작부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REV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었으면 에이 뭐야 그거 전에 있었던 건데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 리오토 L7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모양 실내 오 배터리는 42.8kW시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레인지 익스텐디드 EV보다는 훨씬 큰 거죠.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작은 거지만 요즘 들어서 아이오닉 6의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거리 짧은 거 그게 50kW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 수준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차입니다. 레이브보다는 커요. 이 배터리는 175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다 1.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한번 충전했을 때 무려 13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력도 무려 449마력. 이야, 엄청난데? 지금 아이오닉5나 이런 차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N이 아니라면 이 정도 전기차는 거의 없죠.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게다가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선 난리였죠. 일단 중국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대륙이잖아. 밥 먹으러 갈 때 1시간 정도 가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야, 오늘 점심 먹으러 갈까? 1시간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오면 1시간 걸려. 이런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차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상황에서 그 빈틈을 뚫고 들어갔던 게 바로 리오토입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보세요. 중국 자동차들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리오토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멀쩡한 디자인,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모니터, 이런 것도 멋지죠. 게다가 이 모니터를 조작할 때 손에서 허공으로 조작합니다. 허공에다가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이렇게 하면 눌러지고. 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참신한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 있네, 센터 디스플레이, 주변 디스플레이, 핸들에 있는 터치 버튼들, 이런 것들 보면 야, 참신하다, 이런 느낌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오토라는 브랜드가 대단했던 것은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죠. 이런 차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5,640만 원. 5,640만 원이면 중국에선 상당히 비싼 차 축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것도 한 번에 1,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 싸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렌지 익스텐디드 전기차는 이렇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대 제네시스는 어떤 차를 내놓겠다는 건가?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이 차를 내놔야 되잖아요. 제네시스 GV90. GV90은 지금까지 알려진 게 몇 가지 없지만 일단 도어가 코치 도어로 양쪽으로 열린다, B필러가 없다 라는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3열까지 넉넉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전기차하고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장치들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외관은 이런 느낌, 실내에는 이런 느낌,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3열이 이렇게 빵빵하게 있고, 이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리고 GV90 정도 되면 당연히 한번 충전해서 150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어야죠. 제네시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차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시도는 무조건 옳죠. 어떤 차가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제네시스로서는 용감한 도전이고 우리도 응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지 익스텐디드 전기차 진작에 나왔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숙하고 잘 달리고 엔진도 1.5L 터보 엔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훌륭한 차로 만들어주세요.